늦게 와서 남편분이랑 만났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완벽한 하루가 되는 걸 기대하는 비행기 이제 내리실 때 창문에서 바다를 보셨대요. 바다를? 바다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다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 보러 가야겠네. 집 갔다 와보니까 어떠셨냐고 한번 여쭤봐주세요. 그리고 아내분 지금 한국에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는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나 안녕. 안녕.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여보. 감사합니다. 나름 하트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예. 지금 이렇게 모시고 온 거예요? 네. 예. 아, 이거 우리 신랑이랑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온 건데 어떻게 마음에 드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아, 역시 나만 그렇게. 신랑님 보니까 어떠시냐고 한국에서 보니까. 네, 한국에 와서 남편분이랑 만났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좋아야죠. 그렇단. 완벽한 하루가 되는 걸 기대하는. 어머니랑은 인사 잘 했는지 그것 좀 여쭤봐 주실래요? 아, 네, 장모님. 네. 네, 인사를 잘 하고 있어요. 표정이 밝아 보여서. 어머니, 여기 가세요. 괜찮아? 이모가 궁금해 하신다고 어머니가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아, 죄송한데 집이 어디세요? 동대문 근처에. 아, 네. 그러면 와이프분이 좋아하시겠네요. 왜요? 동대문 근처에 주택 거리라고 주택 식당 한 채만 있어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네, 저도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친구랑 만나서 거기까지 가요. 오, 아, 밥 먹으러? 네. 아, 우즈벡 거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안산에 있고 또 인천에 있는데 인천, 네. 이제 친구들이랑 여러 군데 살아서 주로 서울에서 만나기로 해요. 아네 때문에 부산에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을 거리가 제일 사막한 데가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자주 가는 너 계획이 있었대요. 네. 한국말 익힐 때 어떻게 익히는 게 빠르게 익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한국말 배울 때는 집에서 봤던 드라마를 한국말로 똑같은 드라마를 3-4번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팁 좀 아내분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사람들 집 근처에 다문화생도 있어요? 바로 옆은 아니고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네. 고마워서 비행기도 처음 타보신 거예요? 아니 에어컨을 화장 너무 네, 처음 시도해요. 너무 재밌게 잘 타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니 막 사진 찍고 아니 무슨 비행기를 이렇게 아니 막 사진 막 이렇게 찍고 이러던데 아니 막 이렇게 아마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경험하시는 모든 게 다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비행기 이제 내리실 때 창문에서 바다를 보셨대요. 바다를? 바다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다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 보러 가야겠네. 좀 더 가다 보면 큰 달이 있거든요. 거기 바다 다 보인다고 했어요. 바다가 너무 예쁘다. 아, 그래요? 바다가 없죠? 네, 바다는 없어요. 피곤하진 않은지 한번 여쭤봐주세요. 그거는 좋아서 모르겠지요.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신랑님 집 근처에 가셔가지고 신부님께서 매운 걸 좋아하시는데 소고기를 만든 게 육개장이어가지고 육개장 먹고요. 신랑님 집 방문해가지고 잠깐 보고 인사하고 헤어질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우즈벡 편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네.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좀 영상으로 송출을 해달라 예.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정이 좀 있었는데도 예.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우연찮게 또 우즈벡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신부님하고 들어온 시간대가 맞아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야, 네. 다행이네요. 네. 신부님이 전에보다는 훨씬 더 좋아하시고 잘 웃으시고 남편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차장님은 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인들이 전화 와서 네가 이런 일 하고 있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차를 가져가가지고 네. 따로따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그쪽에서 뵙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뵈요. 네. 두 분 다 많이 피곤해 보이시죠? 저 살짝 졸면서 오래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가는 길에 바다는 못 보겠네. 그러니까 바다 아까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바다 와보니까 어때요? 아직까지도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자기가 있는지 믿기지가 않네요. 꿈속에서 있는 것 같다고. 꿈속에 있는 것 같다고? 네. 아, 신랑분이 앞으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줄 게 많이 있겠네요. 동네 우선 돌아다니면서 동네 지리 익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다녀야겠죠. 한국 오면 어떤 거 가장 해보고 싶었는지 한 번만 여쭤봐주세요. 바다를 보는 아 바다 오기 전부터 정말 바다 계속 바다 얘기해. 바다 하시구나. 아까 살짝 잠드셨잖아요. 그때 바다 싹 지나갔는데 남편이랑 같이 타면은 안 줘요. 자기가 운전해요. 나를 못 믿겠대요. 7년 전에 이제 한국 와서 네. 운전면허 어떻게 땄어요? 저는 2년 전에 땄어요. 아 2년 전에 땄어요. 혹시 운전면허 따실 생각 있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런데 소리 잡다 네, 따고 싶어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운전할 게 없긴 한데 운전면허 어쨌든 있긴 있으면 좋아요. 저 따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기 활동 반경 넓히는 거하고 아내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우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먼저 잘 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따고 얼만큼 보고 싶었어요 남편분? 많이 보고 싶다가도 무서워가지고 아휴. 어떻게 하지? 그냥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많이 보고 싶다가도 어떻게 하지?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한국 생활에다가 빨리 적응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면은 더 빨리 적응할 것 같다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길 안내해주는 거 네.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집에서 얘기를 많이 걸어달라고요? 얘기를 많이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 마치고 나서 집에 오면은 복습하는 것도 많이 도와달라고 아, 그거는 잘할 수 있어요. 신부님이 빨리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생활에 하고 싶대요. 저는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할 자신이 있는데 가고 단단히 다지더라고. 어쨌든 그 동네 마트 가는 거, 뭐 물건 사는 거 이런 것들 먼저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같은 것도 말씀하신 게 우선 다문화센터 거기 한번 가서 알아보고 그리고 집에서 어쨌든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짐 놓고 여기로 바로 올게요. 네. 집에 갔다가 이따 밥 먹을 때 봬요. 집 다녀오셨어요? 집 갔다 와보니까 어떠셨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집이 마음에 듣고 좋대요. 집 있는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밖에 보는 것도 너무 이쁘다고 아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좋다고 네. 하는데 확실히 좋긴 해서 그런 거 좀 걱정이긴 해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이를 낳고 살려면 좀 더 네.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네. 두 분 아이는 언제까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되는 대로. 신분도 생각이 신랑분이랑 똑같고 되는 대로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적응을 하고 나서 이기면 더 좋다고 좀 한국 생활 익숙해지시면 저 좀 초대해달라고 말해주세요. 이거 경매로 사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샀습니다. 잘 사셨네. 그냥 저는 근무지가 여기가 가까우니까 근데 되게 네. 금전적인 개념이나 경제적인 관념이나 이런 게 신랑분이 되게 잘 잡혀 있어요. 아내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집 가지고 있는 30대가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진짜로 30대 집 사기 힘든다. 맞아 맞아. 근데 집이 두 개 있어. 그래요? 그럼 나도 부러운데요. 근데 다 빚으로 돼 있어가지고 별로 가치는 없어요. 그거 꼭 얘기해 주세요. 빚으로 돼 있어가지고. 빚으로 있어도 그거는 빚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월세 대고 돈 날린 거보다요. 아니 뭐 왜 이렇게 잘하나? 한국 분이세요? 아니에요. 네, 여기 그냥 아무데나 대시면 괜찮아요. 가시죠. 내리죠. 그러면 통역분은 지금 한국 온 지 꽤 됐잖아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안 했거든요. 집에서도 한국
고기를 안 먹어요. 스티브는 달란 고기를 다 먹어요. 언니네 부부랑 이렇게 같이 놀러 가실 생각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언니가 가까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언니분 말씀대로는 가까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생분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세요. 집에 잘 도착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아, 네, 형님 안녕하세요. 저 허창화입니다. 그냥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하고 아내가 언니 잘 들어갔는지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핸드폰 열심히 없어가지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집에다가 짐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러 왔거든요. 우선은 그 제 일행분들 있잖아요. 제 일행분들하고 같이 먹으러 왔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다음에 헤어지려고 해요. 이렇게 좋았어요. 아, 언니? 야, 그럼 이제 이사님은 진짜로 여기까지 딱 역할을 끝나신 거예요? 끝내야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신발은 한국에 도착하시면 역할을 끝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힘들고 맛있대요. 한국 음식이 잘 맞나 보네요. 매운 걸 좋아하시니까. 김치찌개라든가 아, 좀 이제 진짜 헤어질 시간 되니까 너무 아쉽네요. 아, 아쉬워해 주니까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한국에 무사히 잘 도착하셨는데 앞으로의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이제 아내랑 같이 하고 싶은 목표 같은 거 있으면 한 가지 듣고 싶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확실히 해요. 진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네. 서로 같이 잘 아끼고 보듬으면서 살고 싶고 제 각오가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옆에서 저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네. 소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거 통역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도와드릴게요. 그다음 혹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분께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제 신랑분 믿고 홀몸으로 한국에 왔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혹시 마음가짐, 목표 이런 게 있으신지. 남편이랑 행복하면서 알콩달콩하고 살고 싶고요. 한국에서 남편이랑 계속 살고 싶어요. 아, 한국에서 행복하면서 고마워.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분 지금 한국에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는지. 오늘 고맙다게 한 말에 있네요. 축하라면 다들 응원해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랑한대요. 아, 사랑한다고? 야, 축하라면 많은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제 아는 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이렇게 계속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두 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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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이제 진짜 마무리됐네요, 이사님.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다 끝내놓고 했는데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신지. 우즈벡의 결혼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가격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싸지 않은데 비싸다고 많은 얘기를 들어서 한쪽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랑 신부님이 여러 가지 소통하는데 약간 번역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서로 이제 문화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힘들어하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님 앞으로 일정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한 달 중에 한 15일 정도 우즈벡에 있는데 많은 신랑분들이 우즈벡에 오시면 좋은 신부님들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직접 이제 집집만 찾아가서 신부님들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신원 검증도 하고 또 부모님 허락도 받고 진정성 있게 결혼할 수 있는 아가씨인지 찾아서 좋은 신랑분하고 같이 매칭시켜드리는 게 제 앞으로의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네. 친구 표정이 이제 어둡다 뭐 등등부터 해서 걱정 섞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즈벡에 있는 여성분하고 또 한국에 있는 신랑분이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소통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즈벡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 진심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내 가정이다 해서 잘 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한 1, 2년 동안 계속 3, 4년 지켜봐 주시면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뭐 신랑분 아직 자세히 모르겠는데 또 결혼식도 한국에도 하시니까 아기 낳는 모습이라든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때 더 응원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저희가 두 달여에 걸쳐서 이렇게 촬영을 했잖아요. 예, 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사님이 뭐 특히 좀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즐거운 일 있고 하거든요. 신랑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감사하고 더 지켜봐 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끼더라고 저는. 두 달 정도 걸린 이 긴 여정 네. 같이 함께하고 우즈벡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보여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부족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쓴소리 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신랑 신부님들 매칭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사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었죠 이사님? 두 번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기도 좀 바라겠습니다.